오늘도 4차원의 여행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 얼마나 영적 이 4차원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맛을 보니까 알죠.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생각, 믿음, 꿈, 선포 이 4차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부여잡고 우리는 4차원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할래요. 아, 이거 땡큐. 자,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이게 저 생각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 생각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거예요. 이 생각 너무나 이제 말씀드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못한 거 보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전하려고 합니다. 생각에 관해서. 자, 이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 또 생각.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네, 예. 생각이 성격을,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고, 그 성격의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코로나 같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마귀가 이거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그걸 때려, 마귀, 우리 원수 마귀를 때려잡자 이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생각하면은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뭐 간단하게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딱 두 가지 다 아시는 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네가티브, 파지티브 씽킹. 예? 아니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아우, 할렐루야. 예? 우리 크리스찬은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예.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가다 신앙생활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러면 도대체 부정적인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그 개념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뭐다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속아나보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에? 그렇잖아. 부정적이니까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부정적이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먼저 부정적인 것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건 뭐냐? 많은 사람이나 세상 지식 사전에는 부정적인 걸 정의하고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머리를 혼란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주의 편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설교는 항상 간단 명령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인 거는 뭐냐?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겁이 나는 그 마음에서 기초해가지고 부정성각이
생각이 싹 터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라가지고 여기에 자라 뭐 배겨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요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할렐루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 하나님 주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스피릿, 사랑하는 영을 주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능력의 영을 주시고 근신하는 영을, 영어로 스피릿 오브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은사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쓸어버리고 청소하고 마귀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60번 이상 신구약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아주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려우면 안 돼. 왜 두려워해? 왜 도대체? 왜 무서워? 왜 그래? 죽을까봐 그래. 죽을까봐. 솔직히 말씀드려요. 무서울 이유가 없이 죽을까봐 그래.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게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말씀하시길 41장 10절에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정녕코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으로 오 할렐루야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일단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두려워하면 이거는 마귀가 나를 고욕하는 것이라는 걸 빨리 간파해 가지고서는 쳐내야 돼. 그게 마귀에서 오는 거다 이게요. 두려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마귀 18번입니다. 인간을 먼저 두려워하게 겁을 주죠. 벌벌 떨고 무서워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주는 그 방법이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아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아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원수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은 집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물러간다 이게. 할렐루야. 에이멘. 예? 그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방법을 싹트게 하는 그 기본 밑바닥에 있는 그 마귀가 주는 방법이 뭔가. 이거는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에요. 요 두 가지가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대표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 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상황에 처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단절해버렸어. 아시죠? 그냥 질병으로 멸하고 지진으로 멸하고 적군의 손에 붙어 다 멸했습니다. 아,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거는 그 불평불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느냐? 불평불만은 전염병보다 더 전파력이 강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더 강해. 에? 그 사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 보고 불평불만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아성 쳤잖아.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고기다니까. 그 불평불만한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래. 다른 그 뭐 족속인지 이것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스라엘 온 회중에 다 퍼져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해가지고 그냥 막 못을 흔들고 하나님께 불평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해 보냈잖아요. 그러고 또 다음 고기 사이에 입 뭐가 먹기도 전에 또 빼기도 전에 어떻게 다 무슨 병을 부려서 다 불평불만한 사람 다 멸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딴 거 뭐 부정적인 생각은 딴 거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자 요거를 잘 머릿속에 정리해 가지고서는 아 요것이 이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아, 그러니까 부정하고 긍정하고 확연히 구분한 것을 확실히 머리에 넣어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요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뭐냐? 두려운 거. 디모데 후서 1장 7절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부정적인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어떻게? 요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긍정적인 게 아니다. 고로 요거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요걸 빨리 딱 잡 캐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물리쳐라 이게. 예.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 요 입으로 딱 생각부터 입으로 딱 나오려고 그러면은 딱 입을 딱 닫아.
입을 벌려서 말 나오면 이 딱 뱉었다 하면은 우리나라 속담도 있어. 한번 뱉으면 주도 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딱 나올 적에 딱 입을 딱 다물으니까 그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불평만이 쏙 들어간다 이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생각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그렇게 넣었다가 그랬어요. 잠언 뭡니까? 잠언 8장 잠언 8장 8장 13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fear라고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바칠 때 금방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갔다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나니까 딱 내가 이제야 너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했대요. 내가 이제야 너를 갖다가 믿는 네가 나를 믿는지 알았다 했잖아. 네가 이제야 나를 신뢰하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경외하는지 알았다 얘기해요. 경외. 예. 그럼 경외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경외는 뭐냐?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 보세요. 이것도 부정적인 거에 부정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요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악을 행하는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저기 패역한 입술, 패역한 입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저기 저 뭐입니까? 교만. 아,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이 패역한 입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도 부정적인 부정과에 속해. 아,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요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그러면 생각에는 크게 대별해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그것만 딱 집어넣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긍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나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에 간직하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견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 요거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긍정적인 생각 다 아시는 건데 요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어 제가 요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잘 들으세요. 여기 긍정적인 생각에 원래 이거 파지티브 긍정적인 생각은 1970년대에요. 미국에 그저 뭡니까 그 노만 핀센트 필 박사라 분이 창안을 하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예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파지티브 씽킹.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그 책을 내가지고 그 책이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그 긍정적인 생각을
도입해가지고 교회 성장하는 데 큰 아주 미끄럼과 원동력이 된 그러한 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으로 저 뭡니까 저기 LA의 수정교회 그 저기 전주교회요 저기 뭐요 아 이름 잠깐 생각했는데 LA 그 유명한 그 수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그 생각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아주 급성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예. 그 이름이, 아,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나 참 이상하다. 갑자기. 예. 그 유명한 그 수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그 아주 그 날 교인들한테 널리 전파해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발전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생각이 많은 교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실로구나. 아, 로버트 실로 박사님.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 내가 이끄는 그, 저 뭡니까. 텍사스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에서 제일 큰 메가처치 하시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상당히 많이 예, 설교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참 아주 뭐냐 한마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 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를 한번 들자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은 다 아시지만은 귀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서는 아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옵시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불가물에 던져놓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고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고쳐주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데 믿는 자기 능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오, 에이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 계명을 다 지켜라. 환란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저기,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뭐. 그러니까 청년이 있다가 아 이거 다 지켰어요 나는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부족한 거 저기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줘라 했더니 아이고 거기서 있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거든 나 갖다 뭐 그냥 울 슬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니 그럼 어떻게 해야 제자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하는 예수께서 강조한 말씀이라고 봐야 되죠. 자, 이 믿음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의 그 바탕 위에서 그 믿음이 건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긍정적인 마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주 좋아서 우리 누구라도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이 믿음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적적인 사고 방식이 쭉 그 노만 피세틀빌 목사 1970년대에요. 그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초창 때부터. 자, 여기에 대한 위험한 요소와 적적인 사고 방식이 또 오해하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거 잘, 이거 아주 제일 중요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잘못하면은 자기 인간을 먼저 내세요. 거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 보혈의 피가 빠져.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거기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도취하고 여기에 그냥 올인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공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두 가지 예수님 말씀을 소개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예와 그 말씀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예 나를 믿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거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와 같이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잘못하면 거기에만 너무 빠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뭐 이리 이려주고 뭐 해서 내가 긍정 뭐 예를 듭시다. 내가 해서 그냥 아이고 믿습니다 해서 뭐 이리 놔두면 이게 또 자기가 한 줄 알고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높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금 많이 그래서 행해지고 있어. 이게 아주 위험한 대로 빠지고 있어요. 삼성 아주 큰 너무나도 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항상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이나 나나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만 항상 의지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너가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마음에 간직해서 원수라고 물어치면 이 적적인 사업방식에 더없이 우리의 원수라고 싸우는데 좋은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따라합시다. 따라해. 따라해. 빨리 따라해. 잊어보지 않게. 부정적인 생각 두 가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 요게 딱 들어오면은 요거는 부정과에 속한다. 그런 부정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봐요.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야. 제3자가 주는 생각, 제3자가 마귀가. 마귀가 똥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는 마귀과에 속하니까 쳐내야 된다. 예수로 물러가라. 물러간다, 이거야. 물러간다, 이거. 할렐루야. 물러가요. 해봐야 되니까. 올 때 물러가. 그 다음에 긍정과. 긍정과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은 자기는 지면 된다. 사람으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상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잘 보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 보혈의 피를 십자가만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물리쳐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생명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